어때? 이거요. 이거 뭐요? 저기 좋아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요! 아, 왜 웃어? 누가 나 좋다는 게 그렇게 웃기냐? 그럼 안 웃기냐? 갑자기 와가지고 뜬금없이 좋아한다 하질 않나.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뛰어갔다며. 안 귀여워? 완전 귀여운데? 진짜 내가 남자였으면 진작에 상했어. 아니 근데 이 사람 전화를 안 받는다니까? 문자도 안 받고 지갑 떨어뜨리고 간 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설마. 아무리 그래도 지갑인데 이렇게까지 안 찾을 리가 없잖아. 잠깐만. 어? 지금 얘기하던 그 사람? 야 빨리 받아봐 빨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그쪽한테 편지 받은 사람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계속 전화했는데. 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럼 기다렸죠. 그쪽이 저한테 지갑을 떡하니 떨어뜨리고 가셨는데 이거 언제 찾으러 오실 건데요? 죄송해요. 아, 제가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니 뭐 죄송할 건 없고요. 그럼 그렇고 지금 어디세요? 저요? 그럼 그쪽 말고 누구요? 저 지금 다시 학교 앞인데. 어디요? 저 오빠랑 같은 교양 수업 들어요. 모르시겠지만. 알겠어요. 네? 그쪽으로 간다고요. 아유 답답한 놈아. 무슨 전화를 그렇게 해, 매너온 자식아. 아니 왜? 얼마나 매너했어. 계속 전화해서 지갑 찾아줘. 지갑 직접 갖다 주려가지고. 뭘 얼마나 더 해야 되냐 내가. 그러니까 네가 연애 고자 소리 듣지. 누나만큼은 아니거든. 죽을래 진짜. 안 죽을 건데 안 죽을 건데. 거기 서라. 아 이거 왔어. 저기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요. 아 감사합니다. 잘 챙기고 다니세요. 뭐 떨어뜨리고 다니지 마시고. 너네 애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형 잘 챙기고 다니라고 말해준 거 뭐 어때서. 그래도 좀 친절하게 말해. 여자친구세요? 저랑 얘랑요? 무슨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치? 거의 뭐 확률 제로에 가까운 진짜 누나도 아니고 거의 뭐 형에 가까운 사람? 여자친구 맞아요. 애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해 좀 해주세요. 저 되게 개방적인데 뭐라는 거야. 지갑 찾아드렸고 저 여자친구 있는 거 아셨고 전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 여자친구 심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미쳤냐? 제가 예의가 없었다면 죄송해요. 그래도 처음 보는 예리 씨보다 제 여자친구한테 지킬 예의 먼저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네 괜찮아요. 저 하나도 기분 안 나빠요. 나중에 학교에서 보면 인사해요. 가자. 아니 너 진짜 뭐 하는 짓이야? 나 좋아하는 사람 있다니까.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누나 희망 고문하는 거 좋냐? 애초에 받아줄 맘 아니면 여지 같은 거 안 주는 게 좋다고 말해준 거 누나잖아. 그건 그런데 걔 나쁜 애 아닌 거 알아. 개원 시간에 얼굴 몇 번 봤어. 근데 마음이 안 가면 마음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너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끝까지 말 안 하냐? 나중에 말해줄게. 누나한테 제일 먼저. 그래 뭐 상당히 인심 쓴다. 야 내가 널 그래도 잘못 키우진 않았다 싶어서 봐주는 거야. 뿌듯하냐? 뭐 좀? 야 그만 울어. 괜찮아. 세상에 남자 많다니까. 그래도 그 오빠는 안 하잖아. 야 여자친구도 아닌 사람한테 여자친구까지 했으면 포기해야지 이 기집애야. 그래도 그 사람이 네 마음 가지고 장난 안 친 게 어디야.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해. 응? 나는 차라리 같이 울어도 놀아주면 좋겠다고. 그렇게라도 몇 번 만날 수 있었으면 좋았잖아. 마음 정리하라고 딱 잘라서 말해줬거든? 근데 마음이 잘라지는 게 아니라 더 미치겠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보고 싶고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 좋아한 건 아니다 싶고. 그래
어쨌든 내가 무슨 말을 한든 네가 알아듣겠냐. 아 그래도 그만 울어. 희망 고문 같은 건 평생 당하지 않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나 어떡해. 그거라도 당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버렸다. 첫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도 짐작하지 못했는데 그게 이런 건가? 이렇게 바보 같은 거라면 그냥 끝까지 모르고 지나갈 걸. 엉청. 너무. 첫사랑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주어진다면 내 첫사랑은 당신으로 할래.